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갑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바로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어디냐? 바로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에 위치한 녹동신항이라는 곳이고 LH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죠. 택지지구로 개발한 곳인데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제주도와 완도를 왔다 갔다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항구가 있어요. 기존에 녹동항이 있어요. 녹동항이죠. 녹동항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곳은 상권이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군 같은 경우가 인구수가 7만 정도 되죠. 7만 인구수가 함께 살고 있는데 뒤로 거금도와 멋진 하늘이 보이고 상권 같은 경우는 고흥군청 군청경찰서 주변으로 크게 어느 정도 터미널과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녹동항이죠. 바로 이 녹동신항의 옆 다리 하나 건너면 있는 곳이고 더불어서 뭐 표두면이라든지 작은 상권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외나로도 그리고 거금도 소규모 상권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동항이 아무래도 과부하 상태가 걸리다 보니까 여기를 추가로 개발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게 뭐냐 과연 미래에 어떤 가치가 부여가 되느냐. 부동산이라는 건 바로 동산이죠. 그냥 맨 땅에다가 부의 가치죠. 이제 돈의 가치를 입혀서 부동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미래적으로 따져봤을 때 2027년 돈까지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고흥군청에서 같이 협업하에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전선 녹동역 그리고 이제 녹동신항을 중심으로 항만 개발 그리고 거의 7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뭐냐면 거금도 주변으로 해서 관광 개발 그리고 이제 이 녹동신항 주변으로 어선 건조 지원센터 이제 그 다음에 제주도와의 물동량을 책임질 바로 물류센터입니다. 이 물류센터는 거의 15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안착을 할 건데 제 추측에는 저기 어디에요? 동문건설이 지금 분양하고 있는 동문 디이스트 그 앞쪽의 부지로 들어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지금 녹동신항이 또 어떻게 앞으로 될지 지금 사실상 여기 와서 제가 보니까 공부지들도 많고 빈부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업시설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진 않다는 거죠. 물론 지금 부동산이 경기가 안 좋아요. 불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2027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호텔이나 모텔 이렇게 숙박업소 운영하시는 분들 있고 여기에 또 입주하셔가지고 분명히 이쪽에 일하러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쪽으로 이제 이주하셔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또 먹고 사셔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가 활성화가 돼야 요 도양읍 주변 분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편리함도 생길 거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그러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걸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또 호텔 있고 저기에도 호텔 보이고 여기 또 공부지죠. 지금 이렇게 또 펜스는 쳐놨는데 분양이 안 되거나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판단이 되니까 건물을 올리지 않고 있는 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아직 분양이 안 돼서 재입찰이 나오는 전에 제가 여기서 한번 왔을 때 재입찰이 나온 부지가 있었는데 저기 써있다. 저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 보면은 뭐 택지지구를 소규모로 조성하든 대규모로 조성하든 신도시를 중소형이든 대형이든 뭐 아니면 산업단지든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결국은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바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주거 문제죠. 그래야지 외부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일단은 해결이 돼야 외부에서도 들어와서 뭔가 정착을 하고 그 이제 그 도시가 또 살아나고 이번에 달성군이 정책을 잘 펼쳐가지고 아주 좋은 사례를 보여줬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또딱돼 있죠?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여기를 이제 택지지구로 개발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소재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양읍 봉암리 3869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경작을 금한다. 여기 안 그래도 딱 도면 나와 있네. 필지 구획 해놓은 거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네이버 지도로 띄워드리긴 하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공통점이 뭐냐면 부동산이 거의 없어요. 이 도양읍 주변에 부동산이 없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 지금 이걸로도 간단하게 우리가 이 상황을 유추해 볼수 있는데 거의 이쪽에 지금 뭐 상업지라든지 거래 자체가 쉽지 않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온라인에 떠 있는 매물도 거의 없고 그러면 또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항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아니지. 그 전에 높은 곳에서 한번 이렇게 쓱 둘러보고 항구 쪽으로 가죠. 아,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곳이 저 멀리 거금대교가 보이고 바다가 보이죠. 그리고 항구가 보입니다. 이 항구가 녹동신항이고 이렇게 모텔도 있고 호텔도 있고 호텔 플라자 이 건물은 예전부터 있었고 이 건물 뒤쪽으로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을 조성을 했는데 나중에 아무래도 이 모텔들은 원래 숙박업소나 위락시설은 근린상업시설이나 중심상업시설로 허가를 내주는데 일부 필지들이죠. 일부 필지들을 이렇게 허가 내준 것 같고 보이시는 이 땅들 있죠.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요. 이 땅들이 필지를 구획해서 분양을 했고 택지지구로 개발을 했는데 보시면 야자나무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 지금 필지들이 분양이 안된 필지도 있고 분양이 됐으나 사업을 안 하는 필지들도 있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항구가 있고 제주도와 완도를 왔다 갔다 하는 어찌 보면 교두보 같은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숙박업소를 허가를 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위로 일부러 높은 곳에서 촬영하려고 모텔을 좀 높은 곳으로 잡았어요. 이름은 호텔입니다. 아무튼 시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보시면 상업지에서 약간 떨어진 아주 옆에 멀리는 안 가고요. 거의 바로 옆인데 저기 오션뷰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보이고 그 뒤로 또 조금 기존에 지어놓은 아파트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가 또 들어섭니다. 이것도 이제 주상복합인데 뭐 보시면은 녹동신항 동문 디이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심보증증서도 뭐 확정 분양가 토지 100% 확보 토지 지분 100% 확보했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250세대 좀안 되죠. 300세대에서 좀 빠지는 아파트가 들어섰고 이런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서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여기로 좀 유동인구 수요들이 몰리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발 정책이죠. 물류센터죠. 이게 한 1500평 정도 될것 같아요. 이제 이곳은 항구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죠? 바로 상업지를 등지고 상업지 뒤쪽에 있는 단독주택이죠.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밀집이 돼 있고 보시면은 여기서 2차선 도로죠. 왕복 2차선 도로.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소방서가 있습니다. 다양한 단독주택들 이렇게 밀집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아봤죠. 여기저기 다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죠. 과연 그 결론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또 여기가 좋게 될수 있느냐? 그리고 해결책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뭐 근데 사실 뭐 대통령도 아니고 해결책을 이렇게 하세요 이럴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추측해 보니까 돌아다녀 보니까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건 무엇이죠? 바로 이 여기에 일자리 창출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그게 무슨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제 기업들의 유치죠. 기업들이 좀 어느 정도 이쪽에 주변에 들어와줘서 일자리가 좀 늘어나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2027년까지 어선 지원 건조센터, 이게 어선 건조 지원센터, 이게 생기면 당연히 일자리가 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여기로 이제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물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흥인구가 7만이에요, 여러분, 7만.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권이 고흥군청이다. 주변 상권이죠. 그리고 녹동항이에요. 물론 녹동항에서 욜로 수요가 또 몰리면 녹동항이 좀 비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고흥군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국민분들이 여기로 올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기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제주도와 완도를 왔다 갔다 한다고는 하지만 그 수요는 어찌 보면 뜨내기입니다. 그러면 그 수요는 주말이나 뭐 특별할 때뭐 이렇게 어찌 보면 뭐예요? 그 행사가 있을 때나 시즌 때나 왔다 갔다 하지. 그러면 그 전까지는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평소에는 휑하단 말이죠. 그걸 충족하기 위해선 여기에 기본적으로 입주민들이 여기에 오셔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 그 이유를 만들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여기서 무언가를 판매를 한다던가 시설을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식으로 여기다가 소규모로 해서 뭐 필지를 한두 개, 세개 만들어서 수영장, 소규모 수영장, 그 건물 하나 안에 골프장, 뭐 찜질방 이런 것들, 그리고 키즈카페를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한 4, 5층 정도 올려가지고 주차장 확보하고 짓는다고 치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죠? 바로 여기가 필지가 뭐 상업지가 지금 평당 100만 원에 내놓으신 분도 있고, 110만 원 하는 필지도 있고, 뭐그 옆쪽으로 쭉 조금 더 가면은 외진 곳은 4, 50만 원짜리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할 기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할 기업에 정부에서 또, 그리고 고흥군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업 타당성이 나오는지도 계산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는 확 살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올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그 서울에서 상권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역세권을 끼고 있다던가, 그 역세권 주변으로 이제 다양한 업종들이 또 모이죠. 사람들이 그 역을 토대로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유동인구소가 발생을 하고, 그 중심에 백화점이라든지 아울렛 같은 게 하나 들어오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충분히 하려고 하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너무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 여기도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 개선, 주거 안정 지원이죠, 정확히. 그걸 토대로 달성군이 특히 신혼부부 혜택을 굉장히 좋게 해주면서, 요즘에 절출산으로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성공적으로 외부 유입을 많이 시켰어요, 인구소들을. 그것처럼 외부 인구소들 여기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정책도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녹동신항에서 여러분과 함께 상권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또 어디서 여러분과 함께 만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상권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기 직전이거나, 혹은 이제 만들어지는 중간이거나, 그렇게 되는 신도시 혹은 이렇게 개발지구 기존 상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송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몰라서 밤에도 한번 나와봤죠.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착장이 한가하죠. 뒤로 이제 불빛들이 많이 켜져 있어요. 야경들이, 야경은 참 좋습니다. 야경들이 아니죠. 야경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선착장 항구가 굉장히 좀 한적하고, 이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여기 이제 고흥군 자체 수요죠. 자체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빨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펼쳐져야 되고, 그게 이제 유동인구를 첫 번째로 발생시킬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걸 시작으로 조금 하나 또 아쉬운 게 있는데 여기에 기업들이 기업들이 조금 더 어떻게 유치가 돼서 왜냐면 상주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상권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그게 없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군청과 그리고 이거를 분양한 여기 택지 분양한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여기 입주민들 그리고 상주 하고 계신 분들의 협조 아래 진짜 여기에 진짜 지금 여기 빈 땅들 상업지 많잖아요. 이 지금 빈 상업지 아직 분양 안된 상업지들의 필지 두세 개 정도 합쳐서 돈은 물론 많이 들죠. 그리고 지금 같은 불경기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테마파크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군에 지금 주민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살고 계신 분들이 국민분들이 여기를 와줘야 된다는 거. 근데 와야 되는 이유가 현재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그게 해결된다면 상권은 다시 살아나고 이 비어있는 필지들이 이렇게 꽉 차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가져보면서 결국은 나라가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군청에서도 군에서도 적극적인 지원하에 여기를 살려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오늘 멋진 야경을 뒤로하고 저런 이만 가겠습니다. 아니죠. 가는 게 아니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죠?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은 또 어느 지역에서 상권을 분석해 드릴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내일 또 희망찬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